전부터 꼭 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요.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. 해피아워에 맞춰서 적용되는 것만 한번 이것저것 시켜봤고요. 대부분 음식들이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물론 칵테일도 시켰습니다. 여러가지 음식들을 시켜봤는데요. 여기 프라이스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강추합니다. 주케니 호박 프라이스를 처음 시켜봤는데요. 제가 티는 많이 안 냈지만 굉장히 짜더라고요. 아주 많이 짰습니다. 제 아들님이도 맛있는데 맵다고 하네요. 여기 홈카페의 전경인데요. 밤이 되니까 조명도 켜지고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. 열심히 먹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. 아, 요즘 너무 먹어서 살이 쪄가고 있어요. 마이크를 안 가져왔거든요. 어차피 음악이 너무 커서 제가 녹음으로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 햄버거가 너무 커서 반을 잘랐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 입만 먹겠다고 했다가 너무 맛있어서 결국 반 개를 다 먹고 말았는데요. 고기가 엄청 두꺼운데도 살살 녹아서 먹기가 너무 편하고 정말 맛있었어요. 진짜 맛있어 보이죠? 미니 양배추는 제가 안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찐감자 질감이라서 괜찮더라고요. 제가 가디건을 안 가져와서 밤이 되니까 싸늘해지고 그래서 결국 다 먹지 못하고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. 아, 여기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또 오고 싶습니다. 끝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셨나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아티주어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오늘 추석인데요.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